여기가 토굴인데, 토굴. 우리 행자님도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. 저라고 싶으면 저리 가서. 이제 우리 식구들 이제 저 철수했습니다, 이쪽으로. 예. 하만! 청소부터 하세요, 청소부터. 그 정리하지. 이 방 써야 돼, 이 방. 여기요? 네. 이제 고차는 건지고, 다시 이제 오늘, 엉겅퀴, 요거, 또, 채취해 와가지고요. 이거는 달맞이 하고, 요거는 이제 다 된 겁니다. 아홉 가지가 혼합된, 허황후차가 되는 재료들. 내일 이제 포장을 좀 해야죠. 예, 손님 뭐 하십니까, 이렇게요? 이제 그 허황후차 다 이제 완성해가지고요. 포장하고 있어요. 요거 이렇게 지금 일곱 가지 넣었는데 요거 한 30 넣어가지고 이게 한 32g 정도 돼요. 32g으로 맞춰서 보내려고요. 허황후차에는 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까? 이번에는 그 이번에 주안점을 둔 거는 새뜨기하고 질경이, 그 다음이 이제 그 갈륨이 좀 가장 많이 들었고요. 예. 그 외 부수적으로 녹차라든지, 예. 뭐 그 다음에 어성초라든지 이런 간 해독에 좋은 것들을 첨가했어요. 아, 예. 아주 그 약성이 이렇게 뛰어나겠네. 이게 감기라든지 우리 요즘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하나 이제 신 선생님 이제 마지막 작업하세요. 이거. 그림수 확인하고,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일봉 예. 작업. 예. 여기서 겉에 뭐 포장 더하면 막 1,000원, 2,000원 더 들거든요. 그러면은 그 낭비잖아요.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요. 예. 여기서 내년도에 저기 몇 월 달에 채취한 하동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낼 생각하고 있어요. 예. 다 완성됐어요. 예. 몇 그램으로 한 거예요? 네, 여기 31g으로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, 2g 정도 오차 범위는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죠? 예. 예. 아주 이제 고급사입니다. 이거는 예, 예. 뭐 7가지 정도 들어갔으니까요. 예. 이 차를 드시는 분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진하게 드시고요. 뭐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연하게 이렇게 차로 드시면 됩니다. 예. 예. 그리고 뭐 물은 한 1리터 정도 넣고요. 한 10분 정도 끓이면 우려나거든요. 예. 그래서 물 조정만 하시면 뭐 진하게 먹느냐 연하게 먹느냐 예. 예. 자기 취향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. 예. 특히 뭐 많이 아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진하게 드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이제 또 뭐 한여름철에는 이렇게 병에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있지 않습니까? 시원하게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예. 많이 먹어도요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. 예. 수시로 이렇게 물 드시듯이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. 예. 선생님, 이제 그거만 뜯어내면 끝나네요. 예, 여기 이제 마지막 철거거든요. 이분들 또 한 차 해갖고 갔죠? 예. 이제 이거 뜯어가면 마지막으로. 내려와요. 출발.
출발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신선생 오늘 어디 갑니까? 아, 예. 해인사에 가고 있거든요. 서류를 이렇게 낼 일이 있어 가지고요. 예. 그쪽에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신선생이 관리실장이잖아요. 예. 관리실장 겸 매니저잖아요, 승주에. 예. 그래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. 서류를요? 예. 그래서 예상하는 시간은 2시간 반 예상되고 있네요. 해인사에 가서 도시락을 샀어요. 과일 도시락. 신선생. 예, 우리는 뭐 과일을 좋아하니까요. 아, 해인사 이렇게 놨네. 해인사 도착했어요, 이제. 예. 네. 요번에 그때 우리 겨울에 왔을 때, 그죠? 예. 눈발 날렸는데,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, 그죠, 여기. 여기가,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, 좀 사람들이 거의 출입이 없어가지고 더 청량해진 것 같은 느낌? 아,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겨울에, 가을에 단풍 떨어질 때 해인사로 출가했는데 거기 더 좋아요? 예. 그때는 왜 대구 여행 가기 전에 예. 여기 들렸었잖아요. 템플 스테이션에서 하룻밤 묵고. 아주 생동감이 있네요. 예. 봄에 오니까. 맞죠? 예. 여기가 해인사에 예. 아주 물이 좋은 그 약수가 흐르는 거예요, 여기가. 땅콩? 예, 땅콩입니다. 한번 헹길까요? 깨끗하게. 그러니까 딸기 산 것도 헹궈요. 예. 토마토도 씻어주세요. 오늘 그렇게 씻어 놓으면 다 먹어야 돼, 딸기. 오늘 하루 식사. 예. 지금 과일로 식사하니까요. 예. 아유, 그 중간에 오다가 딸기 농장에서 샀는데, 어우, 너무 막 싱싱하네. 토마토도 싱싱해.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. 이게 왜 골짜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나가야 하거든요. 여기 길이 두 갈래 길이죠. 예. 그럼 왼쪽은 신부락 가는 길이고, 여기는 해인사 통제소. 여기 뒷바퀴 시키나 못 올라가나. 해인사는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또 하시네. 아. 길이 한 길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 다니는 길을 또 이렇게 따로 또 했어요. 여기 그냥 이쪽으로 차를 일로 가도 되거든요.
네, 이제 여기 대놓고 올라갑시다. 가져와. 행동했어야 됩니다. 행동 두 박스. 인사해. 예. 여기가 행사 앞마당에 옛날 항상 여기 법문도 하시고 큰 행사 같은 거 여기서 항상 하거든요. 종무소 여기인 것 같은데? 아, 종무 행정은 어디로 가려고 가야 되죠? 종무 행정. 예, 분양신고 좀 하라고. 네, 행사에 모든 서류 내고 이제 화동으로 출발합니다. 선생님, 화산 행사길을 이제 잘 보셨나요? 아름답습니다. 행사길이. 이렇게 가야죠. 예. 집 잘 지키고 있었나? 누구 왔었나? 왜? 아, 잘 놀고 있었어? 아, 수고했어? 예, 수고했어. 아니, 갑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막 내가 그 정신이 없더라고, 나도. 근데 그래요? 그 우리 구독자라 가더라고. 아니, 맞아요. 알겠던가요, 신선생은?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씻으셨어요? 신선생님은요? 예. 아, 가시는데, 예. 신선생 어디 갔지, 그 사이에? 아, 예. 이거 이제 그, 씻고. 빨래! 빨래 해가지고, 그래, 이제 방 가시는데. 농띠 피우러 간 거 알지? 아, 빨래 가지고 가시는데. 얼른, 예. 얼른 가십시오, 어떻게. 예. 차 한잔 하십시다. 네. 차 한잔 하십시다. 예. 네. 그래, 얘기를 하다가, 뭐, 성수 각자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, 장을. 아우, 이거 가일입은 아주 최고예, 막. 이제는 기절하셨나? 몸으로 뭐 하셨는데, 차 한잔 하시고, 뭐, 오늘 뭐, 원두막스 일반 하실래요? 원두막? 좋진 않은데. 시간 내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. 아이고, 예, 그 시간 내기가 참 힘드네, 예. 그렇죠, 예, 맞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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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이렇게 지켜보시던 분이 오시니까 그렇죠. 예. 깜짝 놀랐네요. 갑자기 콩이가 콩콩 하길래 예. 나는 그냥 또 장난으로 콩콩 하는 줄 알았거든. 아, 그래요? 예, 좀 예. 오늘 좀 쉬려고 오늘 좀 너무 예. 일이 좀 바빴어 그동안에.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더라고. 예. 어떻게 차대 준비할까요? 저기 이거 예. 아까 좀 한 잔 따. 예. 아, 여기 있습니다. 예. 드렸는데 예. 이거 예. 신선생 저거 좀 한 번 더 예. 붙여 여기다가 예. 이건 저희 아침에 그거 해놓은 거. 예. 뭐 찾으면 지그다고 찾으면 뱉어야 돼. 아니, 이거 찾기 힘드네. 아니 여기 잘 찾아온 거 말해도 신기한 일이야. 먼저는 예. 한번 기적이야. 먼저는 선생님 한번 저 몸 밑에까지 와가예. 뭐 찾고 그냥 바로. 아니 근데 그때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. 댓글을 좀 다시면은 되는데 왜 그러셨지? 댓글 달면 어디 우계조 수지가 바로 밑인데 우계조 수지라고만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시로 내려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고생하셨네요. 저 한번 그때 이 하동 저 뭡니까 저 화엄사. 화엄사는 참. 화엄사 그 뭐 한 번씩 가니까 또 그 갔다가 이제 스님 한번 찾아뵙다 싶어가 왔는데 네. 그때 그 화엄사 이거 오니까 여운이 한 다섯이 됐어요. 그래 아주 늦다 늦어가지고 늦 늦게 가면 괜히 피된다 싶어 그래가지고 바로 갔어요. 그래가지고 우결이 그지 한번 그 오후 다시 돼 한번 왔거든요. 왔는데. 그래 다 여시 대가 까만 때 여기 오시면 스님들 괜히 피해 계시면 그래서 대고 같이. 예, 진짜 너무나 대단하시네요, 그죠? 예. 신선생 갖고 가지고 오세요. 신선생
드릴게요. 스님 오셔서 마음은 꿈꿨네요. 저는 그게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가 꿈 꿈이거든요. 아, 그래요. 이 자체가 다 꿈이에요. 아니고 예. 꿈인데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죠. 현실이라고. 예. 이것이 다 꿈이에요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어, 이 귀한. 예. 어, 이거. 예. 이거를, 어, 신선이 엄청 좋아하잖아요. 예. 참, 얼마나 있으면 막. 아, 좀 그래요. 행복해가지고. 그래가지고, 이제 뛰는 또, 올라가 마음을 참으로 내는 거지만. 예. 어디 그 진주시장이나 가지고 장을 받아 그려올게. 아이고 이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아유 이거 성주시께 이제 바로 과일 살 게 없어. 성주에서 참외 뵙고 아 최고입니다 최고. 너무 맛있다 다. 예. 좀 드세요. 예, 예, 예. 언제 드세요. 예예. 예. 깨어나야 돼. 내가 뭐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 원인이 바로 음식에서 있거든. 아, 음식만 좋게 해도 예. 병은요 80% 이상 고치고요.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오염 안 된 채소나 이런 신선한 야채 그런 이제 이런 걸 마시다 보면은 저절로 저도 사실은 신선에 오기 전에 58kg까지 나왔거든요. 근데 그때 나도 다리가 좀 약간 안 좋았어요. 워낙 일이 많으니까 나도 막 빵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다가 근데 내가 이제 아 정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단식하면서 음식을 완전히 절제해, 완전 절제 들어가고 지금 이제 46에서 47kg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40대 그러니까 내 천연대 몸으로 내려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모든 원인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. 예, 그 의식만 깨어나면 모든 것은 해결이 돼요. 의식. 근데 그걸 고치기가 참 힘들. 아주 잘 오셨어요 오늘 이제 정말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 이거는.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것만 절제해 나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몸도.